안녕하세요. 김대현 혈액사랑 희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림프종의 치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림프종이라는 병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세부 유형들이 있어서 그 세부 유형별로 조금씩 치료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질환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료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치료를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병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를 담당하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 교수님의 지침과 진료 방식을 꼭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시간에 크게 호치킨과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치킨 림프종의 치료는 사실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비호치킨 림프종 치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생 빈도도 낮아서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호치킨 림프종은 이제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T 림프종은 이제 고등급 쪽에 많이 해당이 되고, B 림프종은 이제 저등급과 고등급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저등급이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데 반해서 고등급은 훨씬 빨리 진행을 한다. 저등급은 치료 자체는 굉장히 잘 듣지만 추후에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사실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긴 합니다. 저등급의 경우는 항암 치료를 받고 저등급의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포성 같은 경우는요. 여포성 림프종의 경우는 리툭시맵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법이 앞으로 또 변경이 될 겁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2021년도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등급의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고 여포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리툭시맵이라는 약을 유지요법으로 써서 재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재발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전에 하셨던 항암 치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약제를 다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급의 경우는 치료 자체의 목표가 조금 더 강하게 치료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치료해야 치료가 잘 되는 특성이 있고, 저등급이 대부분 항암 치료로 관해가 오는 데 반해서 고등급은 사실 관해율이 대부분 100%는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낮지요. 어쨌든 고등급도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그리고 병기, 진단됐을 때의 LDH라는 수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항암 치료 이후에 부분 간의 이상의 반응이 왔을 때는 자가주모세포 이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간이라는 것은 처음에 종양 덩어리가 이렇게 1이었다고 하면은 이 종양 덩어리의 지름과 거기에 직각 방향의 지름을 재서 이걸 곱한 숫자
이것이 치료 이후에 절반으로 줄었을 경우를 부분 관해라고 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를 완전 관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이 왔다는 것은 이 환자가 현재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잘 듣고 이런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했을 때에 분명히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또 보험급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의 상태나 병기가 낮거나 또는 환자분의 연세, 전신 상태가 이런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하기 적절하지 않다든지, 또는 보험급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보통 항암 치료는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들어가는데, 이 약제별로 치료하는 기간과 그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에서 4주 간격으로 6차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8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암의 종류, 림프종의 종류나 림프종의 상태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경우는 보통 병이 조금 남아 있는다든지, 또는 처음에 진단됐을 때 림프종 덩어리가 워낙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서 이제 완전히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했던 경과를 관찰을 하던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보통 3개월 간격 또는 이거보다 좀더 짧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길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3개월 간격으로 오셔서 계속 CT를 찍어보고 피 검사를 해보면서 혹시 재발이 되지 않는지를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CT를 찍는 간격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분들은 3개월마다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마다 찍기도 하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침을 꼭 따라주십시오. 만약에 중간에 재발이 됐다, 이럴 경우는 처음에 썼던 약과 다른 약을 사용해서 2차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항암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이 왔다면, 보통 치료를 3차 정도 끝나고 다시 CT나 PET 검사, PET 검사를 해서 치료 반응을 보는데 부분 관해 이상이 왔다고 하면은, 이전에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자가주름세포 이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 자가주름세포 이식 이후에 재발한 경우는 동종주름세포 이식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림프종의 치료가 되고요. 이러한 치료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림프종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물론 모든 분들이 완치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림프종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보시면은, 우선 허스키 림프종은 발생 빈도가 많지 않고 또 복잡한 치료라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고, 비호스킨 림프종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비호스킨은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저등급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고 병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유지요법을 같이 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재발할 경우는 처음에 사용하였던 항암제가 잘 듣는다 그러면은 처음 사용하였던 치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약제를 변경을 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고등급의 경우는 저등급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나빠지고 관해가 오는 퍼센트도 조금은 낮고, 또 이후에 재발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종양의 크기가 처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을 얻으면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병기, LDH 수치 같은 것을 감안을 하게 돼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을 하고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는 자가주름세포 이식을 받고 경과를 보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3에서 4주 간격으로
6차 또는 8차를 한 이후에 완전 관해가 왔으면 경과를 관찰을 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의 종양이 크거나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면 방사선 치료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항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완전 관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 관해를 얻고 난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 경과 관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경과를 3개월마다 한 번씩 CT 또는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보고 이 이후에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는 처음에 했던 약과 전혀 다른 약제로 2차 항암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부분관의 이상이 얻어지고 역시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하면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않았던 분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으로 가고 받았던 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으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림프종을 좀더잘 치료할 수 있고 완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